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왕 김기덕 팀장입니다. 야,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 오늘 또 이제 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출고 리뷰 겸 이따가 리얼한 출고 현장까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 그리고 출고할 차량은 바로 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그리고 전기모터까지 장착해서 연비까지 갖춘 바로 욕심쟁이 SUV 벤츠 GLC 300E 하이브리드 프로매틱 차량인데 그것도 쿠페 차량입니다. 바로 예, 만나보시겠습니다. 뭐 형님 들어오시죠. 예. 깔끔하고 이 스타일리시한 오늘의 차량 바로 GLC 300E 쿠페 하이브리드인데요. 제가 채널 초창기 때 작년 12월쯤에 이 차량을 정말 초반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때도 화이트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블랙 시트였지만 오늘은 정말 색감 좋고 고급진 바로 브라운 시트 차량입니다. 주말인데도 저와 또 만남을 가져주실 우리 고객님 얘기 살짝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아 예, 저기 강남에 거주하시는 고향 넘치시고 엘레강스 하시고 배려 넘치시는 이 사모님이신데요. 저한테 10월 중순에 처음 연락 오셨어요. 지금 현재 E클래스 운행 중이신데 푸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겨울이나 이런 빗길 같은 거에 조금 취약한데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사륜 SUV를 좀 보시던 차였어요. 유튜브를 뭐 검색하시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시고는 이분도 인상도 괜찮고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라고 연락 주셨는데 와 저랑 진짜 통화도 정말 자주 하면서요 뭐 차종을 이 GLC 하이브리드 쿠페 말고 처음에는 뭐 일반 쿠페 일반 하이브리드 버전 그리고 뭐 노멀 쿠페 이렇게 여러가지 고민하시다가 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연비까지 갖추고 또 사륜인 바로 이 차량을 딱 낙점하셨고 꼭 좀 화이트로 구워주세요. 브라운이면 더 좋습니다 라고 미션을 딱 주셨습니다. 10월 15일인가 저한테 미션을 주셨는데 바로 주말 지나고 바로 차량 딱 섭외했고요. 화이트에 브라운으로요. 오늘 촬영은 현재 10월 23일 토요일이니까 야 열흘도 안 돼서 이거 지금 추구하는 거 느껴지십니까? 요즘 이 GLC 300 하이브리드 쿠페 화이트의 브라운을 열흘도 안 돼서 출고해드리는 재수없겠지만 살짝 제가 좀 자랑하겠습니다. 정말 잘했어. 스타일 좋고 매력 넘치는 오늘 GLC 하이브리드 쿠페 오늘 간단 매력 그리고 말미에는 리얼한 출고 현장까지 여러분께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길지 않아요. 진짜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요거 제가 한번 샅샅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많은 리뷰들 보셨겠지만 일단 바로 보자마자 이 다이아몬드 그릴 요거 이쁘죠. 이 사모님께서 어제 제가 이거 출고한 사진 딱 보여드렸거든요. 사진을 보자마자 역시 이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그릴이 너무 이쁘시다며 그냥 또 기대를 한껏 하신대요. 진짜 이게 실제로 딱 보면 여기에 세로 그릴이 들어간다 여기에 그냥 일반 두 줄이 들어간다 정말 별로 안 올 것 같습니다. 앞에 이 AMG 라인 익스테리어 때문에 밑에 부분도 이 크롬과 함께 AMG 파츠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과 이 파우더으로 이어지는 앞모습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또 쿠페 앞모습이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여성 고객님께서 뭐 카인이나 GLE 그리고 X5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돼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어차피 뭐 패밀리용으로 타지 않을 거고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 이제 운전할 때 부담이 되시는데 이 GLC 쿠페 같은 C클래스 기반이라 이 크기도 아담하면서 또 너무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요 라인 또 옆 라인 또 스타일리시한 이 쿠페 라인과 탑승이 용이한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까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말 요소 다 갖춘 녀석입니다. 휠링도 간단하게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휠은 아니지만 그래도 5스포크 AMG 라인의 19인치 휠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인데 여기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이세요? 근데
그럼 왜 불이 들어왔냐? 시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건데, 제가 지금 촬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엔진 배기음이 단 정말 0.1dB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기 모터 장착하기 때문에 와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사각형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 LED 뒷모습 되게 깜찍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뒷태가 역시 대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뭐 썬팅 이쁘다. 역시 더 LX 쫄라가드 프리미엄 또 상위 브랜드 이 더 LX 이 또 브랜드의 제품 티타늄 까매가지고요. 정말 화이트와 블랙의 대비가 너무 훌륭하고 이거 열차던 게 좋거든요. 예, 더 LX 솔라드 프리미엄 티타늄만 검색해보시면 야 김팀장 되게 좋은 썬팅 해주네 이 생각 바로 드실 거고요. 그 다음 한번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짱 누르고 올라가게 되면 야 야 뭐 제가 뭐 서비스 드렸지만 아 우산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뭐 일반 악세사리 그리고 여기로 끝이냐? 아닙니다. 또 우리 사모님 제가 또 이쁜 골프백 또 섭외했는데 아 요즘 재고가 없어서 그거는 택배로 보내기로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차량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오우 역시 새거 느낌 새거 요 비닐 요 비닐 AMG 기존 조금 구형이죠. 예, 구형 AMG 스타일의 또 핸들인데 이거 벤츠 SUV에 전형적으로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내 인테리어가 또 시크릿스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히 10.25인치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그리고 뒤에는 또 여기 디지털 계기판 등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는 그냥 깔끔하다 시크릿스 기반으로 귀엽다 앙증맞다 이런 예, SUV도 트림 같은 것도 라인이 쫙 내려오지만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이 차량이 8,090만원 지금 할인도 많지 않은데 이 차량에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그건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썬루프도 뭐 채광이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이것도 파노라마 썬루프로 바꿔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바로 브라운 시트. 화이트에 블랙, 뭐 화이트에 뭐 다른 시트는 또 잘 구할 수 있지만 이 브라운은 요즘 벤츠 브라운 시트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말 있죠. 오, 뭐 가죽 진짜 무슨 소파 가죽처럼 되게 짱짱하고요. 야 느낌 좋습니다. 오. 아무래도 쿠페형이고 뒤가 조금 시크릿스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이 조금 협소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이 차량 뭐 패밀리카로 뭐 사용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내려 알아봤는데 제가 출고 현장에서 또 인사드렸어요. 여기까지 리스완이었습니다. 지금 출고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강남인데요. 지금 또 캐리어 차량으로 안전하게 도착해서 지금 하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 휠이 참 이거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휠 자체가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안전하게 캐리어 이렇게 좋은 캐리어로 해가지고 예, 하차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날씨 좋은 날 차량 맞는 우리 고객님의 기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까 뭐 트렁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상품도 넉넉히 챙겨드렸고 뭐 골프백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 티타늄 그리고 율막 코팅 생얼모 PPF 코일 매트 이런 부분까지 다 제가 진행해드렸고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GLC 쿠페라든가 뭐 하이브리드 쿠페 디젤 쿠페 뭐 다 물량이 없지만 저 김 팀장은 최대한 빠르게 어떤 차량이든지 뭐 S클래스, E클래스 뭐 세단부터 마찬가지고요. 뭐 GLE, GLS까지 다 빠르게 출고 가능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출고를 다 마쳐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기능 설명 드리는데 또 여기 나중에 전시장 가셔가지고 설명 들으실 거고 오늘은 옆에 제가 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극구 부끄러우시다며 저 혼자 마무리하고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또 셀카봉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 이쁜 차 오늘 인도 차 마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여기 기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셔가지고 저 너무 기분 좋게 출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